아티스트 앤디 3 5일 차. 앤디는 화가가 되지 않았다면 와이너리의 주인이 되었을 거다. 몇백 년간 대대로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그에게 와인은 물과 같은 생존 식량이고 포도나무는 친구나 마찬가지였다. 와인이 없는 삶을 생각조차 할수 없었기에 블루버진 스페이스홀을 탑승할 때 가장 아끼던 피노누아 품종 씨앗을 가지고 왔다. 첫날에 행성에 착륙하면서부터 해야 하는 일은 많았지만 앤디는 앞뒤는 피노누아 품종 씨앗을 가장 먼저 곳곳에 심었다. 90일 동안 이 나이 행성에서 지내야 하는데 한 모금 축을 와인이 없다는 건 끔찍한 일이지. 포버 나무 중에서도 피노누아 품종은 재배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다행히도 앤디의 집안 와이너리의 주력 품종이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품종이었기에 잘 키울 자신은 있었지만 지구와 다른 행성을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완성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한뒤 맛있게 숙성된 와인을 하루라도 먼저 마시기 위해 서두른 것이다. 더구나 앤디가 착륙하게 된 행성은 온통 한 개로 뒤덮여서 수분을 조절하기 어려웠다. 낮과 밤조차 제대로 구별이 되지 않았으며 주변을 온통 바위나 돌산으로만 가득했고 돌산 사이를 지나치는 바람은 기괴한 소리까지 내었다. 지구보다 아름다운 행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 이미 이 행성은 모습조차 제외당한 게 아닐까? 앤디가 이처럼 생각하는 것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제외할 것 같았으면 본부에서 탐사 행성으로 선정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도 탐사를 떠나기 위한 짐을 채비했다. 옛날에 어떤 예능인이 말한 하루살이 동화가 있었다. 하루살이가 겨우의 눈을 떠서 겨울만 보고 죽었다고. 지구가 겨울 밖에 없는 행성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처럼 이 행성 또한 원인가에는 진학 속의 진주를 숨기고 있을 수 있으니까. 비록 탐사 일정에 따라 5일 전부터 주변을 돌아본 결과 아직 파악한 건 역시나 돌산과 안개만이 전부였지만 아직 꿈을 버리기엔 이르다. 앤디는 A1을 경비견 모드로 바꾸고 캡실 밖으로 나섰다. 문을 열자 강한 바람과 함께 안개가 쑥 들어왔는데 이 행성에 도착한 지 벌써 35일째로 이 광경 또한 수없이 보았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발걸음은 항상 로봇 강아지의 뒤를 따라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디뎠고 너무 깊숙한 곳이나 안개가 자욱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은 따로 체크만 해두고 들어가지 않았다. 슥슥 덕분에 앤디의 탐사 지도에는 O표시보다 X표시가 가득하게 되었지만 앤디는 이러한 탐사 방식을 당분간은 바꿀 생각이 없었다. 본부에서 지시한 탐사 매뉴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신기에 문제가 생긴 이 시점에서는 대원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달라질 건 없을 거다. 대원이 목숨을 잃어 구조대의 연락도 받지 못한다면 이 행성은 우주에 버려지게 될 테니. 대원을 위해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 프로젝트를 진행한 본부를 위해서도 대원이 없다면 우주에 버려지게 될 행성을 위해서도 대원의 생존은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앤디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왕. 늠름한 자태로 위풍당당하게 앞장서서 가던 A1의 목청이 등 뒤에서 들렸다. 언제 저기로 갔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안개 속에서 엇갈린 건지, 다른 곳으로 가 있는 A1을 앤디는 기기조작을 통해 옆으로 불렀다. 그때, 안개 속에서 나타난 A1의 모습을 본 앤디는 몰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확히는 A1이 입에 물고 있는 금빛 색상 때문에, 앤디는 탐사하면서 자신의 피노누와 커버나무 씨앗과 본부에서 심으라고 지시한 금배 씨앗에게 알맞은 털을 찾으러 씨앗 주머니를 가지고 나왔었다. 에이원, 그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돌려주세요. 강아지이긴 하지만 일단은 로봇이고 낯선 행성을 간 밀코인을 보조하기 위해 시스템화되어 있는 애완 로봇이다. 이 정도라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며 목소리를 낮게 깐앤디였지만 A1은 뒷번 음질을 치며 앤디를 휴시했다 A1은 심통이 난 강아지처럼 투정 부렸다. 주인과 소통하는 애완 기능과 업무를 수월하게 해주는 시스템 기능 사이에 부딪힘이 생긴 듯한데 다행히도 업무의 시스템으로 기능이 확정됐는지 서서히 다가왔다. 그 모습에 앤디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의 입에서 떨어진 금빛 씨앗이 대구르르 굴러가더니 안개 너머로 쏙 들어가 버렸다. 깜짝 놀란 앤디는 A1을 지나쳐서 금빛 씨앗이 굴러간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다행히도 금빛 씨앗은 아직 눈에 보이는 곳에서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해서 우중충한 주변 덕분에 더잘 보인 거였기에 앤디는 이 행성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환경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다만 금빛 씨앗을 향해 간단히 손을 뻗을 수는 없었다. 가만히 멈춰 있는 주인을 무며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낌, A1이 직접 입에 물고 가져오려 했지만, 앤디는 A1마저도 품 안에 들어와 넣으며 바닥에 떨어진 금빛 씨앗을 주시할 뿐이었다. 금빛 씨앗은 안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 안개가 가득한 사이에 있긴 하지만 정확히는 그 너머에 어딘가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 예로 금빛 씨앗이 떨어져 있는 곳 주변은 무하게 더 어두워 보였고, 허공에는 일그러진 현상이 보였다. 너머. 그 너머에 어딘가에 떨어진. 앤디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스터들은 지식을 더듬으며 이 현상이 블랙홀 같은 게 아닐까 떠올렸다. 밀코메다 이즈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본부에서 5년 동안 우주학에 관해 수업받은 1만 명의 밀코인 중한 명이다. 그러나 심화 교육은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더잘 알아듣듯 과학의 전문 지식, 거의 없던 화가 앤디에겐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었을 뿐이었다. 그렇기에 현재 앞에 일어난 현상이 블랙홀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도 블랙홀은 행성이나 별의 소멸 단계에서 생성되고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중력으로 끌어당긴다고 한 내용이 기억났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현재 일렁거리는 현상과 엔디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당겨지는 느낌은 없으니 블랙홀이란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다음으로 의심이 가는 건 웜홀 처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 확실하게 파악된 건 없었다. 위험한 걸 즐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앤디는 슬슬 결정을 해야만 했다. 이대로라면 언제 다칠지 모르는 정체 모를 공간에 금빛 씨앗을 빼앗겨 버리고 말 테니. 금빛 씨앗을 50일 때 심지 못하면 앤디는 그로서 이주 프로젝트의 탐사원으로서 완벽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수십만은 결코 허락할 수 없었기에 앤디는 처음으로 모험하기로 했다. 만약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 변형된 블랙홀이라면 죽은 분이겠지만 웜홀이라면 이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생존할 수 있어. 앤디는 A1을 품 안에 꼭 안고 일렁거리만으로 들었다. 묵직한 무언가가 짓누르는 느낌에 제대로 서있기도 힘들었지만 머지않아 가볍게 사라졌다. 스윽. 하지만 사라진 것은 온몸을 짓누르는 중력뿐만 아니었다. 랜디가 금빛 씨앗을 집어들고 뒤로 돌았을 때는 이미 어물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다. 큰일 났네.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미 너무 작아져 있는데 팔 하나만 잘리진 않을까? 괜히 급하게 몸을 구겨 넣었다가 부동강 나진 않을지 싶었던 탓에 랜디는 용기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렸다. 그러다가 결국 헬멧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크기로 어물이 작아졌고 이내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기후가 엉망인 행성,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탐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잘 심어보려 했던 금빛 씨앗을 잃어버리고, 찾은 곳에서는 미아가 됐다라. 자신도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날 지경인데, 본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걱정이 됐다. 더구나, 온무를 지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건지, 순간 어지러워진 정신에, 앤디는 온몸을 휘청거렸고, 이내 자신이 있는 위치를 확인했다. 실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우중충하기만 했던 행성 착륙지와 다르게 웜홀을 통해 나온 것은 울창한 습과 높은 지대, 그곳에서 밑으로 실세 없이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의 물무이 바닥과 마찰하며 만들어낸 안개는 산신룡의 집과 같은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랑했다. 착륙지보다 훨씬 좋잖아. 이거 좋아해야 하나? 앤디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샵 아티스트 앤디 75일차 앤디는 오늘로 다섯 번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캡슐 밖의 날씨를 살폈다. 날씨는 캡슐 위로 설치해둔 모니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걸 넘어서 행성 주변에 자리한 다른 행성들 또한 천체로 볼수 있었는데 처음에 안개와 돌산만 가득한 우중충한 행성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은하수조차 아름답게 수놓아진 곳이었다.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웜홀의 도움이 컸다. 잃어버린 금빛 씨앗을 되찾기 위해 우연히 들어갔던 웜홀. 생사를 놓고 시도한 모험이었는데, 금빛 씨앗을 줍자마자 웜홀이 모습을 감추었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캡슐과 동떨어진 엔디의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캡슐이 행성으로 착륙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조금 더 활기차게 2주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앤디의 우주복에서 캡슐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가 울렸고, 수신호가 가리킨 곳은 거대한 폭포 그 밑이었다. 안개만이 가득하던 행성, 웜홀을 타고 넘어온 곳에 가득한 폭포, 폭포의 밑에 캡슐이 있다고 가리키는 수신호. 이를 찬찬히 되짚어 보던 앤디는 크게 한방 맞은 듯 몽해졌다. 웜홀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한치에 안만가서 넓게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앤디의 캡슐이 처음 착륙했던 곳은 제대에 미치고 웜머를 타고 온 공간은 그 위였던 것. 그 순간 나리에 힘이 풀렸다. 이 넓은 우주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으로 온건 아니라는 생각과 통신기의 오작동이 고쳐진 건 아니었지만 살았다는 생각 그리고 나의 행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안도감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앤디는 잘 들어가지 않는 힘을 억지로 내어서 a 1과 함께 캡슐이 있는 위치로 돌아갔다. 그리고 캡슐에서 필요한 장비를 꺼내어 다시 지대 위로 올라왔고 그곳에 새로이 털을 잡았다. 그렇게 우중충한 탐사를 기록하던 노트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고 다른 매뉴얼도 찬찬히 이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때마다 아직 통신기는 오작동이지만 습관처럼 전송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곤 했다. 다른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앤디는 매뉴얼을 이행하는 것과 불안해하는 것을 연신 반복하다가 매뉴얼과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직업이기 이전에 가장 좋아하는 행위였고, 일을 하고 있을 때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으니까. 물론 좋아하는 와인을 한잔씩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림 작업이 편했다. 덕분에 앤디는 75일간의 낯선 행성 생활을 큰 문제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또한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75일에 한 개의 작품이 만들어졌어야만 하지만 앤디는 취미를 겸해서 만들었기에 이미 5점의 그림을 완성하던 차였다. 그렇기에 더욱 잘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작품일수록 작가의 심정이 편안해진 것이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앤디는 기획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성에서 작품 만들기를 염두에 두었소. 단순히 그리는 걸 넘어서 행성의 자원을 이용해 입체 회화 기법을 활용했는데 행성에 있던 풀과 물과 모래와 열매 등등. 모든 것이 앤디의 영감이 되었고 예술적 도구가 되었으며 작품이었다. 탐사와 경비함에서 작품에 쓰일 재료를 찾고 다녔으며 장소가 마음에 들면 이미지를 참고할 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아로를 통째로 날렸다. 평소 지구의 앤디 같았으면 상상도 안 해봤을 일을 너무나 간단히 행했다. 앤디는 그제야 원앙원 우주에서 자신이 청춘의 불안한 미래를 대변하는 작가로 크게 인정받은 이유를 알수 있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앤디는 천재라고 인정받으면서도 늘 불안해했다. 그곳에서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으니까. 하지만 의도치 않게 온 우주와 소통이 끊긴 상태로 75일을 지내다 보니 혼자 남았다는 두려움을 넘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찾은 것이다. 50일이 되어 지구로 돌아가기까지 아직 15일이 남은 상태인데, 이 기간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돌아간다면 어떨까? 이전에 불안한 청춘의 미래를 대변했던 화풍과는 확연히 달라진 화가 앤디의 자신감 넘치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보기도 하며, 앤디는 오늘도 다섯 번째 시리즈를 위해 보고를 들었다. 오늘 만들 작품의 주제 배경은 결통별이었다. 이 행성은 낮은 지대에선 안개만 자욱했지만 위로 올라오니, 유달리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적지 않은 텀으로 떨어지는 별똥별을 만나볼 수 있었다. 죽어가는 행성일지, 지구와 다르게 떠오르는 행성일지, 본부 측에서 보내주는 구조대일지는 알수 없지만, 몇 번이고 앤디의 행성을 지나쳐서 사라졌다. 사실 앤디는 높은 확률로 거버만스가 보내주는 구조대라 믿었다. 오늘은 어제는 비록 저번에는 본인이 아닌 주변 다른 동료의 행성에 먼저 착륙하였지만, 언젠가 자기 행성에도 구조대를 보내줄 거라며 굳게 믿었다. 앤디는 그런 희망을 담으며 다섯 번째 작품의 주제를 별똥별로 정했고 작품의 별똥별 부근에 반짝이는 조개를 붙이며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실망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샥! 아티스트 앤디 89일차 벌써 이 행성에 온지 89일차 원래대로라면 당장 내일 행성을 떠나야 하는 일정이라 준비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앤디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그림 만들기에 집중했다. 평신이 끊긴 지 89일 차이기도 하니까. 지구로 돌아가는 것을 단념한 것은 아니지만 어수선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이전에 만든 6점의 작품의 도슨트를 작성했다. 운이 좋아서 90일에 딱 구조대가 오면 다행이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제까지고 구조대를 기다리며 살아있을 여력이 없으니. 몇백년 뒤에 구조대가 오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우주에서 만든 마지막 작품을 설명하는 글만은 남겨두고 싶었다. 90일간의 많은 일이 있었다. 웜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내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지구의 풀벌레를 닮은 곤충과 식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도 발견했다. 식용이 가능한 식량이 있으니 90일을 넘어서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싶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저,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 그런데, 앤디가 풀을 지시겨서 만든 색감을 선 위로 덧칠할 때, 어디선가 풀벌레와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르르르 울며 단잠을 자는 A1 강아지의 소리도 아니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높으면서도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기계 소리. 놀란 앤디는 들고 있던 붓을 놓고 귀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점점 기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신중하게 걸음을 옮겨서 주변을 살폈고 몇 시간을 소비한 뒤에야 절벽 밑에 숨겨진 통신기를 발견했다. 생김새는 앤디가 사용하던 통신기보다 훨씬 크고 두껍지만 통신기에 부착된 로고는 같은 그림이었다. 역시나 처음 보는 모델이었으나 스위치나 작동법은 거의 비슷했으며 기존 통신기의 작동법을 잘 알고 있던 앤디는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지직 소리와 함께 뭔가와 연결되는 소리가 났다. 앤디는 아직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다헤요 hey, 로에토 통신이 연결됐습니다. 그러자 통신 너머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당황한 목소리 뒤에 들리는 이 음성은 버만스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이름과 기술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앤디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름이야 그렇다 치고 기수가 뭐란 말인가? 밀코메다 인의 앤디입니다. 딱히 이름 말고 덧붙일 게 없던 앤디는 밀코메다 인이라는 칭호까지 붙여 말고 왔다. 그러자 거버넌스의 목소리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부터 개인적인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신기의 채널을 이용해서 다른 밀코메다 인의 통신기 또한 본부와 연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시대로 따라주십시오. 거버넌스는 쉴틈 없이 통신기 조작법에 대해 알려주었고, 앤디는 뭔가에 이끌리는 듯 손을 움직였다. 우선은 장작 89일 동안 끊겼던 통신기를 연결해서 다른 동료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수고하셨습니다. 앤디가 궁금증에 대해 입을 연건 거버넌스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고 나서였다. 이 통신기는 제가 사용하던 것과 다른 버전인데 어떻게 된 거죠? 행성에 이주한 밀코인은 저희가 최초가 아니었던 겁니까? 아까 말한 론은 또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밀코메다엔 이전에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죠. 론은 밀코메다엔처럼 그들을 부르던 통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성공에 근접한 것은 밀코메다엔 여러분이 처음이고 지구에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최초의 밀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밀코메다으로 어떤 밀코인 로들은 어떻게 된 거죠? 평신 기계는 발견했지만 사람이 살았었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자연이 이미 흔적을 지운 만큼 오래전이었다 하더라도 지구에 있을 때앤디는 누군가가 새로운 은하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역사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다. 이에 대답해 줄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버만스뿐인데.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리코메다인과의 통신이 하나둘씩 연결되었다. 띠링,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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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드디어 통신이 연결된 거야? 살았다. 모두 내말좀 들어봐. 마침 연결 시도해 보길 잘했네. 거버넌스 혹시 듣고 있으면 제가 지구로 가기 전에 보관 프로젝트에 후원할 기업 리스트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 고리타분한 것은 나중에 하라고. 행성에서 생물 발견한 밀코인 있어? 난 무려 두더지가 열댓 말이나 된다고. 대해부 연구가 먼저야. 통신이 연결되자마자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앤디는 입을 열 수가 없었고 한참 말이 없던 고버나스가 입을 열었다. 밀코메다엔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통신이 끊겨 당황스러웠겠지만 각자의 애완 로봇을 통해 여러분의 수고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매우 감사드리며 통신 연결에 힘써주신 앤디님에겐 특별한 은하의 이동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간 먼저 지구에 복귀할 수 있는 루트이고 앤디님의 단독 기자회견이 마칠 때쯤 다른 밀코메다인의 캡슐이 차례대로 지구로 복귀할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말을 들은 밀코메다인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통신을 연결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선발대 중에서도 선발대란이 축하한다는 말. 자신이 단독 기자회견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앤디니까 인정한다는 말 등등. 겨우 정신을 차린 앤디는 고맙다는 말 밖에 할수 없었다. 그렇게 통신이 끊기고 나를 꼴딱 세웠다. 행성에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보다 생각할 것이 많았으니까. 짐을 모두 캡슐에 싣고 예정된 시간이 되었을 무력 캡슐의 문을 닫았다. 시3 2 1 고민했던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캡슐이 우주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은 아주 빨랐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앤디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캡슐을 바라보며 행성의 언덕 위에서 그림을 그렸다. 언제까지 거짓 위에서 살순 없어. 나는 최초가 아니라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 나의 예술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세상에 보여줘야지. 버버넌스가 앤디에게만 알려준 누나 루트는 확실히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방법이었다. 지금은 의문을 느낄 테지만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고 아티스로서 크게 인정받으면 금방 잊게 될 테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예술가라는 자들이 주변의 평판에 쉽게 휩쓸리기도 하니까. 아니 너무나 바빠 생각할 틈도 없을 것이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그리며 거버넌스는 앤디에게 했던 약속대로 기자들을 잔뜩 불러놓았다. 그러나 밀콤에 닿은 알을 넘어 지구로 돌아온 캡슐은 고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정도로 부식된 상태였다. 당연하게도 그 안에는 최초의 밀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시간을 앞다투어 복귀에 실패해서 사라진 밀코인 블랙홀을 지나다가 부식된 캡슐에 대해서 다루었다. 하지만 그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나 할수 있는 말이다. 거버넌스는 캡슐을 보자마자 깨달았다. 이건 밀코메다인이 사용했던 캡슐이 아니라 정말 최초의 밀코인 로가 탔던 캡슐이고. 앤디가 이것을 보낸 건 자신의 의도를 확실히 하며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